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영화 제작사 명필름의 심재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막내뜰을 쓰신 사계절 출판사의 강막실 대표님 모시고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 했으면 합니다. 저는 뭐 진행 전문자는 아니어서 되게 서투를 수도 있는데요. 양해 바라고요. 강막실 대표님하고 저하고는 여기 뒤에 보시는 것처럼 사계절 출판사에서 낸 마당을 나온 암탉을 저희가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개봉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 어떤 특별한 인연이기도 하죠. 근데 또 이렇게 저자와 진행자로 만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몇 개 이렇게 질문을 좀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표님이 막내들의 작가로서 이런저런 매체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30년간 2천여 권의 책을 펴냈다라는 오등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영화사는 1년에 한 편에서 두 편 만드는 것도 굉장히 벅찬 일이거든요. 그래서 명필님은 지금 26년간 46편의 영화를 만들었고 그 팩트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과연 2천여 권이라는 것이 저는 좀 가늠하기 어려워요. 대표님 혹시 그 펴내신 책 편수를 정확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당연히 정확히 기억 못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이면 40년이 돼요. 네. 사계절 출판사가. 근데 이제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목을 이야기하면 내용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아이고.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사계절이 82년도에 창립돼서 거의 40년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고 대표님은 또 거기 85년에 입사하셨죠? 네, 87년. 아, 87년에 네네. 입사하셔서 네. 95년에 대표로 취임하셔서 26년간 대표이사로 일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일하시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두 마디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파란만장 우여곡절. 아, 네. 매일매일 그 몰아치는 풍랑 같은 날들, 해결해야 되는 일들. 네. 거기에 집중해서 뭐 하나하나 붙들고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파란만장한 사연들이 나를 이끌어준 힘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제가 대단하십니다. 네. 그 본격적으로 책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이제 출판인 강막실이라는 그런 카테고리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좀 대표님의 히스토리나 출판사에 관련된 얘기를 듣고 싶어서요. 사계절은 그 홍명희의 인곡정이나 반갑다 놀리아 시리즈 또 한국생활사박물관처럼 저 영화를 치면은 굉장한 블록버스터 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역사 입문서를 많이 내시고 또한 뭐 저희 집에도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그런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뭐 마당을 나온 암탉 같은 그런 이제 아동도서 등 여러 출판의 역사에 오래 남으시는 책을 펴내셨는데요. 사계절 출판사를 규정할 정체성은 무엇이며 또 대표님 개인적으로 그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책들은 무엇인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사계절 출판사의 정체성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창립하던 때가 1982년 네. 독재정권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개혁 정신을 대중화하려고 출간한 사회가 서적이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의 시대 정신을 담는다. 그 모토를 잊지 않고 모든 책에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책은 수도 없이 많지만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만 얘기하면은 하나는 벽종명 선생의 인곡정이고요. 그거는 이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과도 같았는데 이제 남쪽의 출판권자인 저와 또 북쪽의 저작권자인 벽종명희 선생 그 손자 홍석중 선생님하고 개성에서 만났는데 저희가 직접 봉고차를 몰고 갔어요. 판문점을 통과해서 거의 뭐 소를 몰고 간 정주영 회장님 네네 그런 사건 그게 이제 2005년 2006년 두 해 네. 동안 이루어졌던 일이었는데 그때 정말 그 잊지 못할 정도이고
그리고 남북 관계에서 이제 그 출판 설정 계약을 한 거는 그게 최초였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고 또 하나는 뭐 그 우리나라에서 애니메이션으로 25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던 마당을 나온 암타. 정확히는 220만입니다. 아, 그래요? 그 이제 황선미 선생님의 동명 소설인데 이 책도 지금 30개국에 번역 출간돼서 정말 마당을 나온 그 암탉 잎사귀 전 세계를 날개를 퍼덕이며 날고 있어서 잊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두 책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예, 네. 그 기억에 남는 책 중에 하나인 마당을 나온 암탉. 예, 책과 영화와 관련 전시물이 이렇게 있는 공간에서 또 대표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보시는 분들이 그럼 뭐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근데 저는 이제 영화 제작사 글름의 신자명이라고 하는데 아까 이제 그 인꼭정 얘기를 하셨는데 또 저희는 이제 공동경비극 JSA라는 영화로 그렇죠. 예, 남북관계의 그 비극 그리고 우리 민족의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그 영화로 만든 적이 있는데 이렇게 또 책으로 또 영화로 특별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저도 또, 네. 또 영화를 만드는 데 보람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말씀 감사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 사적으로 그 출판사 사장님들, 여자 사장님들하고 교류 관계가 있는데 이제 점심 먹었던 일인데 그날 그 마침 이제 체결날 기념식인 날이었어요. 네네. 근데 대표님이 이제 원피스를 입고 오셨는데 앞뒤로 도서 정까지 책과 독자를 살리는 길이라고 크게 써붙이시고 무대에 올라가셨는데 사실 그때 정말 그러고 무대에 올라가실 거냐고 여쭤봤는데 나중에 이제 그 기사를 보니까 정말 인구의 회자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상을 표창하시면서 그런 이제 문구를 그 붙이고 나가셔서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표님 삶에 있어서 또 이렇게 책을 펴내는 일 그리고 또 저희 독자처럼 책을 읽는 일은 무엇인지 예, 그것을 대표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 책을 펴낸다는 것은 사실 독자를 만나는 일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는 책에 어떤 메시지를 담을 건지 그리고 그 메시지를 어떤 모양새를 갖춰서 낼 건지 그리고 그거를 거기에 걸맞는 프로모션을 어떻게 해서 독자를 만날 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산 정상에 있는 독자를 만나기 위해서 부단히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그런 모습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단한 노력의 연속이고 그리고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이제 저는 항상 책이 유기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메시지가 독자들의 머리에, 머릿속에 또 가슴속에 남아있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삶의 태도에도 간여를 해서 그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가져온다면 그게 책이 담고 있는 메시지의 확장이고 정말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보다 더 활발히 일으키기 위해서 저자와 출판사와 독자가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책이 많이 팔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책을 읽고 나름 개개인의 독자들이 각자의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분의 어떤 책을 통한 삶에 대한 재환기 이런 것들을 또 출판인으로서 확인하실 때 굉장히 보람을 느끼시죠. 그렇죠. 네. 굉장히 보람이 크죠. 그 소통의 지점이 어떻게 보면 그 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또 희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영화 만들면서 관객과의 반응, 어떤 저희 영화의 의도나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해주면서 또 어떤 본질을 꿰뚫어 주실 때 굉장히 이제 맞습니다. 보람을 느끼는데 영화건 책이건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것은 독자나 관객의 몫이어서 그걸 보면서 훨씬 또 메시지가 폭이 넓어지고 확장되는 걸 느끼죠. 그 출판인 강막실에 대해서 뭐 아주 좀 제한된 시간이니까 짧게 이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한번 작가 강박증에 대해서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강박실 대표님이 그 사이에도 책을 쓰시고 펴내셨을 직접 내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처음이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네. 물론 번역하신 책도 있고 한데 어떻게 왜 이제야 책을 쓰셨을까? 정말 지금 제 주변에 보면 그 대표님들 또 출판인 편집자들이 직접 저술 활동을 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대표님 왜 이제서야 책을 내셨습니까? 그 저를 놀리시는 거죠 지금? 아니 정말 궁금해서 출판사 궁금해서. 대표를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 책 한 권도 못 썼냐 그런 질문으로 들리는데 사실은 책을 쓴다는 것은 그 작가로서의 어떤 작가 정신과 그리고 글쓰기라고 하는 두 가지가 다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메시지만 좋다고 해서 그걸 표현해내는 글쓰기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글쓰기는 현란한데 읽어보면 메시지는 뭐 부족하다든지 메시지의 힘은 부족하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당연하죠. 못 썼던 게 메시지의 힘도 뭐 글솜씨도 없었기 때문에 못 썼던 거고 우연한 기회에 어찌어찌 쓰게 돼서 첫 책이라고 냈는데 예, 그래서 그 보통의 출판사 대표나 편집자들은 어떤 내공 강한 에세이나 그런 그 책에 관한 책이나 이런 거를 담아내서 쓰는데 저는 너무나 사적인 거고 더더군다나 에세이도 아니고 그래서 되게 지금도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그 서명해서 드리지도 못했고요. 그렇게 부끄러운 마음이에요. 지금 계속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네. 네. 책 나온 지 좀 한참 되는데 계속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건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부끄러워하실 거예요? 아, 예. 시작글에 유년의 네. 기억을 불러내어 모두의 유년과 손잡게 하고 싶었다라고 쓰셨어요. 네. 그게 저도 읽고 100% 성공했다 그 의도를. 왜냐하면 저도 제 유년을 떠올렸고 또 이 책을 읽고 많은 분들이 독후감 올리신 것들을 찾아보니까 모두 다 대표님의 작가 강막실의 그 유년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유년을 떠올리는 독후감들을 많이 봤거든요. 대표님도 이렇게 책을 쓰셨으니까 독자들의 반응 또 독자들의 반응에 대한 작가 강막실의 소회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뒤에도 썼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독자분들의 유년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심 대표님의 말씀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예, 그 자신의 유년을 떠올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해서 그 잠을 못 잤다. 그래서 아니 내 책이 그렇게 잠을 못 이루셨나 재밌었다고 라고 하는 건 착각이었고 이제 제 책을 읽고 본인의 유년 시절이 계속 떠올라서 여러 가지 것들이 궁금해지고 그걸 확인해보고 유추해보고 하느라고 뭐 새벽녘에 잠이 들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들도 있고 대부분 이야기를 꺼내시는 게 내 유년은 이러이러했는데 이런 거는 너무 똑같구나 나는 이랬는데 이런 거는 너는 이렇게 놀았구나 해서 자신의 유년 그러니까 서로의 유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매개체가 돼서 참 좋았어요. 네. 네, 제 얘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 책을 읽었던 사람의 유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전 참 행복합니다. 지금도. 네, 네. 그러니까 서로의 유년과 손잡게 하고 싶었다라는 네. 그 작가님의 말씀이 딱 네. 맞는 네, 그런 반응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대표님이 질문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뭐 굳이 왜 이건 하지 말까 하는데 지금 시간이 모자라지 않을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화여대 건축가 강미선 교수님이 추천서를 쓰셨어요. 네네. 네, 거기 보면 매 순간 진심인 지금의 막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정말 200%
그럼 딱 맞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거든요. 매 순간 진심인 지금의 막내. 근데 그 저도 이제 어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원천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이 책에는 그 외로워서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우물에 들어간 막내 에피소드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대표님한테 직접 육성으로 지금의 막내 막실이는 어디에서 왔는지 새삼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저를 돌아보면서 저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아직도 저는 저 자신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강미선 교수가 추천사에 썼던 말도 아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의 저는 어렸을 때 저는 맹목적인 사랑을 많이 받았던 나라면 지금의 나는 많은 사랑을 또 내 마음을 나눠줘야 되는 위치에 서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는 이제 시어머니랑 함께하고 있는 가족으로부터 뭐 사계절 식구들 뭐 여러 네트워크의 사람들 가족 특히 이제 가족들로부터는 위안과 힘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나를 많이 내줘야 하는 그러다 보면 가끔은 내가 고갈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리고 고갈되면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져서 그냥 슬퍼지는 그런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그래 나도 맹목적으로 사랑받았던 여자야 왜 그래 뭐 이러면서 가슴이 좀 뻐근해지는 그런 자부심이랄까 그런 거를 힘이라고 한다면 힘이랄까 그런 게 생기는 걸 느끼죠. 그러니까 매 순간의 진심인 막내는 아마 매 순간의 진심인 어머니와 아버지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맹목적인 사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냥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또 현명한 그런 사랑을 베푸셨다는 생각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어요. 그런 게 오늘의 강막실 대표님을 있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오늘의 나는 여전히 부족해서 그리고 이제 또 그 책 읽으면서 특이했던 점은 그 자신의 이야기인데 막내라고 3인칭 시점으로 풀어가셨어요. 화법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지나친 어떤 과잉의 정서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적당한 거리두기가 가능했던 설정 아닌가 3인칭으로 풀어간 것이 그것이 또 장점을 획득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책을 그러니까 에세이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동화를 읽는 것 같았어요. 매 에피소드가. 그래서 한편에 결국은 이것이 강막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편에 어떤 그 시절의 막내의 이야기를 담은 유년의 이야기를 담은 동화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 3인칭으로 풀어나가신 작가님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그 제일 큰 이유는 계속 얘기하지만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이게 근데 부끄러우신데 되게 영악하게 설정하셨어요. 그래서 네. 부끄러워서 네. 뒤에 숨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고요. 그리고 나와 연결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컸어요. 또 한 가지는 대부분의 기억이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는 기억의 뼈대를 가지고 많은 부분을 상상해서 긴 글로 표현해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창작의 글로 환원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막내가 어렸을 때는 동화식으로 그리고 점점 커갈 때는 소설적인 문체를 좀 어줍지 않게 흉내를 냈고요. 그래서 문체 자체가 사실은 변하고 있어요. 아이들 아주 유아적인 표현에서부터 5학년에 눈높이로까지 변화를 줘보려고 애는 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나는 그냥 막내를 통해서
유년 시절이라고 하는 무대를 펼쳐놓겠다. 그러면 읽는 사람은 이 무대 속에서 노는 것은 읽는 사람의 유년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출판사 내부에서도 저는 이제 사실은 책을 안 내겠다고,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책을 안 내겠다고 오랫동안 버텨와서 편집자가 설득을 하고 직원들도 코멘트를 많이 해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왜 1인칭으로 하지 않았냐는, 1인칭으로 하면 훨씬 자기 감정의 표현이 많아지면서 풍부해질 건데 아쉽다. 사실은 그런 코멘트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걸 선택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 이 방향으로 갔는데 저는 지금도 이 방향에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보통 이제 책을 내면 여기 뭐 그랑아리의 편집자님도 와 계신데, 작가가 글을 다 썼다고 그대로 100% 실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편집을 하고 다시 어떤 기획의 방향에 맞춰서 글을 수정한다거나 내용들이 바뀌고 하는데, 혹시 그 대표 강막실이 아니라 작가 강막실한테 사계절의 편집 팀장님이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바꿔라 이런 주문은 없으셨나요? 문득 궁금해져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이래라 거예요. 저래라 이제 이미 글이 쓰여져 버렸을 때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애초에 애초에 왜 동화식으로 하냐, 왜 소설식으로 하냐, 에세이어야 되는데 아쉽다. 그렇지만 나는 에세이로 갈 수는 없다. 나는 처음부터 나는 숨고 싶고 어떻게든 책으로 낼 생각도 없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도 나는 이게 나에게 맞기 때문에 쓰려고 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편집자가 굉장히 실망의 눈초리로, 그러니까 편집자의 말을 안 듣는 작가네요. 네. 네, 굉장히 실망한 듯한. 그런데 또 지금은 그 편집자가 작가의 말이 맞았다. 작가가 설정한 방향이 결국 생각해 보니 맞았다라고 해줘서. 제가 그건 개인적으로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책 읽어보면 이제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근데 네. 어쨌든 여기에 일곱 개의 집의 평면도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뭐 짙은 남색의 가슴과 등 뒤로 빙 돌아가며 노란색 마름목골 무늬가 있는 스웨터 뭐 이런 식의, 또 마당에 있는 어떤 꽃의 이름. 정말 어떻게 이렇게 그 어제 일처럼 묘사하고 있는 이 60여 년 전의 풍경. 그래서 그 많은 걸 이렇게 낱낱이 기억하시는지, 정말 남다른 기억력의 소유자이신지, 아니면 어때 궁금합니다. 그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종종 있어서 저는 책을 내고 나서야 아 내가 기억이 남다른가? 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정말로 그 제가 태어나던 거를 기억할 수는 없죠. 이 책의 첫 글은 완전 제 창작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희미한 그 기억의 실마리에 이제 창작한 글들을 덧붙이는 건데, 실제로 세 살 때 새들을 날려 보냈을 때의 광경, 건너편에 보였던 아버지가 재직하고 있었던 학교의 숲, 의자, 동산의 모습이 선명하고, 그리고 첫 일성을 터뜨렸다고 하는 아버지 대신에 이놈들아 뭐 나왔다라고 악을 쓰면서 말문이 트였던 이런 것들이,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무덤에 묻히셔서 성묘 갔을 때 왜 할머니 심었는데 안 나오냐, 나무처럼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 생생하게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아마 복기라고 생각을 해요. 기억의 복기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가능했을 거다. 그러니까 아마도 꼬마가 엄마 나 어제 새 안녕 안녕 했지 하면 엄마가 그래 너 어저께 무슨 새를 날렸고 어쨌지 라고 응대를 해줬을 거고, 그거는 세 살적 얘기가 다섯 살에도 여섯 살에도 일곱 살에도 복기가 됐을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엄마 나 할머니 무덤 갔을 땐 내가 이랬지 하면 그래 네가 이랬지 하고 계속 기억이 각인돼 왔던 거 아닌가. 유년 시절 내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지, 그런 복귀 과정 없이 기억에 남아있기는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역시
늘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을 굉장히 신기하게 바라봐 주었던 엄마와 언니들의 그 반복된 에피소드로서 반복된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서 가능해졌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지금 이제 작가 강막실의 그 부모님은 세상에 안 계시는데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때의 풍경을 그러면 얘기를 해주셨던 거죠, 계속. 만약에 그렇죠. 이 책을 쓰실 때 그 부모님이 살아가셨다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셨을 텐데 탄생의 순간을, 그죠? 탄생의 네, 순간은 그건 뭐 정말 네. 있습니다. 네. 네. 그 또 물어보지 말라고 하셨는데 물어보고 싶어요. 네. 그 유년의 실타래를 숙제처럼 풀고 싶었다. 그리고 또 이 책을 쓰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머님과 아버님에 대한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부모님한테, 막내 강막실한테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존재셨는지. 네. 살아오면서 같이 살면서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했던 두 분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 어렸을 적에 참 이상한 그걸 다 조사, 앙케이트 조사를 했잖아요. 앙케이트가 아니라 학교에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이름 써야 되는 난도 있고, 근데 대부분 위인들을 썼는데 저는 아버지의 함자를 썼어요. 강자, 요자, 한자라고 썼고, 그랬을 정도로 아버지를 참 존경했고 사랑했고 그런 분들로 여전히 지금 남아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 마음속에만 남아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차고 계셨던 낡은 손목시계, 그리고 엄마가 거의 5년 이상에 걸쳐서 썼던 신구약 성경, 그거를 막내인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슬프고 외로울 때 그 손목시계도 어루만지고 또 엄마가 써준 그 성경책도 이렇게 뒤적여 가면 마음이 많이 위안이 되고 또 어떤 경우는 구체적으로 묻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묻기도 하고. 그럼 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 음성은 종종 지원이 돼요. 네, 실제로. 음성 지원 되시면 네. 그 존경하는 분을 부모님으로 쓸 수 있는 분들은 참 행복하고 성숙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한편으로 굉장히 부럽습니다. 네. 그 부모님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네. 이 책에 보면 정말 그 막내 강막실의 어머니는 정말 지금 표현으로 치면은 울트라 슈퍼맘? 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단했죠. 정말 대단. 와, 장독을 닦고 이불을 꼬매고 홍어 애국을 끓이고 강아지를 보살피고 식모니를 시집 보내고 칠남매를 의젓하게 키워내는. 근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강 대표님의 현재의 모습, 그런 일상의 모습과도 저는 겹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울트라 슈퍼맘의 모습이. 책에 이제 어머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어머니를 생각할 때 지금도 가장 어떻게 보면 인상적인 강막실의 한 장면,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여전히 이제 엄마가 저에게 해줬던 말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엄마 흉내는 감히 할 수도 없고요. 딸 넷이 모이면 정말 엄마는 그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지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때 이제 엄마가 42에 저를 임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엄청 늦은 나이죠. 네, 그 옛날 제 위에 쌍둥이를 유산을 했기 때문에 엄마는 이제는 임신을 할 수 없다고 병원에서 해서 그렇게만 믿었는데 엄마가 또 워낙 말랐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배만 나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당신 팔다리는 마르고 배만 나온다, 병원을 가봐라 했는데 이미 그때 6개월이 된 거죠. 그래서 6개월까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아기를 한두 번 낳으신 분도 아닌데. 네, 너무 너무 두려워하고 삶에 완전히 이게 쫓기면서 살다가. 그래서 너무 그때만 해도 마흔 넘어서 애를 낳는다는 게 부끄럽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아이를 없앨 수는 없냐,
그랬는데 그 당시 의술로는 아이를 없애는 건 당연히 아이도 죽지만 산모도 큰일 난다 라고 했고 또 엄마가 이제 독실한 기독교 신자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났었다고 해요. 근데 그 이야기가 그렇게 마음먹었던 게 엄마가 늘 나에게 미안했는지 거의 자주 내가 너를 안 낳았으면 어땠을구나. 내가 너를 정말 안 낳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이 얘기를 많이 해주셔요. 그러니까 아 내가 엄마한테 굉장히 아주 굉장한 존재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그때 엄마가 안 낳았으면 지금 심재명 대표님 못 뵙고 네. 그런 애틋한 마음 때문에 더욱 막내를 사랑하신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다른 언니 오빠들이 셈을 내거나 원망하진 않았나요? 그런 거는 거의 없었고 언니 오빠들도 뭐 그냥 막내니까 봐주는 게 굉장히 많았죠. 네. 별 언니만 저를 굉장히 못 살게 굴었고요. 지금은 가깝게 지내시죠? 그럼요. 네. 친구처럼. 네. 그러니까 여기도 뭐 별 언니, 박 오빠 그리고 이제 뭐 대표님 성함도 저는 이제 처음에 강막실 그래서 다 모든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을 텐데 마르크스가 떠올리잖아요. 근데 네. 이게 아니라 순수한 우리말 네. 아버님이 이제 문학을 전공하신 교육자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숱하게 어렸을 때 이름 가지고 많은 얘기를 들으셨죠? 그렇죠. 뭐 아버지가 사회주의자 막스의 누이냐 그렇네요. 네. 그 아마 이제 아버님의 직업 때문에 이렇게 여러 군데 관사를 옮겨가면서 유년 시절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 올해 이제 이사의 경험이 대부분 아주 다양하고 따뜻한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모두 마당이 있었죠. 네. 이 책 제목도 막내들인데요. 글쎄요. 저는 이제 뜰 있던 집에서 자라본 적이 없어가지고 주인집 마당은 있었는데 네. 그 우리 모두에게 어떤 유년의 뜰이란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러니까 모두에게 다 똑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저 같은 사람도 있답니다. 네, 저의 뜰이 있고 심재명 대표님의 어두운 뜰도 있고 네. 또 오정희 선생님 글의 유년의 뜰에 나오는 6.25 직후에 네. 그 상실감에 젖어있던 그 아이들의 뜰도 있고 또 내 책에 나오는 아이스케키 통을 들고 아이스케키를 팔던 아이의 유년도 있었을 거고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유년의 뜰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내내 내가 힘없어질 때 나의 모든 것이 다 없어져가는 걸 느낄 때 뭔가 힘이 되는 걸 퍼오는 그런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힘들었던 유년을 보냈을지언정 분명히 변함없이 반짝이고 있는 거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힘들거나 쓸쓸했거나 고통스러웠지만 자신의 유년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추억하면 분명히 변함없이 반짝이고 있는 발견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다 다르겠지만 네. 네. 그러니까 아파트였으면 아파트에서 사셨다면 이런 다양하고 풍성한 기억을 하지 못하실 거라는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 막내 강막실은 그런 이제 다양한 7개의 마당에서의 네. 그 기억을 갖고 계셔서 참 행복하셨던 것 같고 부럽기도 합니다. 그 저는 이제 그 여기 많은 에피소드들 중에서 그 엄마 연소와 아기 염소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엄마와 막내의 이야기 에피소드 그리고 또 그 우물 안으로 기어들어갔던 막내 그리고 아마 제가 그 아이랑 제일 많이 닮았을 것 같은데 아이스케키 통을 들고 아이스케키를 팔았던 근데 걔가 막내가 이제 집까지 가라니까 따라가잖아요. 네, 네. 그 에피소드에서 되게 이렇게 눈물이 났어요. 네, 울컥. 네, 그러니까 그 아이스케키 똥을 든 아이와 이 막내와 그 걸었던 길 뭐 이런 것도 생각나고 거기에 반응하셨던 뭐 엄마의 말씀도 기억이 나는데
여기 책에 보면 막내는 굉장히 많이 울어요. 근데 네. 그것이 굉장히 이렇게 뭐 가슴이 찢어지거나 흩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많은 이제 눈물의 에피소드도 있어요. 네. 아, 우리가 이제 지금 어른이 돼서 또 울고 대표님 요새 안 우시죠? 참 각박해졌죠. 아, 근데 어린이의 눈물, 유년 네. 시절의 눈물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린이의 눈물은 일단 어린이라는 존재 자체가 힘이 없고 어떻게 보면 마이너러티고 어른들로부터 소외된 세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흘리는 눈물일 텐데 저는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 권정선 선생님 우리들의 하나님 보면 그 책머리에 아프리카의 백인들이 갔을 때 원주민 아이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쁜 구슬하고 커다란 다이아몬드를 바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아이들은 어른들의 기준, 시각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만이 받는 상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즐겁게 몰입하고 있는 것을 어른들에게서 강제적으로 저지당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또 자기의 생각이나 태도나 행위가 어른들의 시각 때문에 이해받지 못했을 때라거나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아끼던 것이 사라지거나 없어졌을 때 느끼는 상실감도 크겠지만 그래서 아이들의 눈물은 어른들의 눈물보다 훨씬 순정한 눈물이 아닐까 그래서 어른들이 되어서도 아이들 때 흘렸던 그런 순정한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이면 참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참 나이 들어가면서 순종한 눈물이 적어져요. 갑자기 제가 이제 새끼로 세고 싶은데 그 대표님 사계절에서 최근에 낸 어린이라는 세계 글에 보면 김소영 선생님 어린이는 그러니까 다리가 땅에 닿지 않기 때문에 막 흔드는 거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 어린이라는 존재가 야단 맞거나 여기서 좀 거추장스럽거나 사고를 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어른들이 지금 현재 만날 수 있는 미래의 사람이다. 그 표현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지금 그 순정한 눈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렇게 뭐 요리를 못하면 요리니 막 이런 식으로 뭘 못하면 무슨 리니 붙이는 거 되게 싫어해요. 아니 왜 어린이가 뭘 못하나요? 아, 이거 좀 새끼리였고요. 어쨌든 맞는 말씀입니다. 유년 시절의 눈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저번에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대표님의 유년 시절이 참 평화롭고 행복했다. 종국에는 그런 소감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책을 읽고 그래서 저는 다크함 그 자체의 유년이었다. 예를 들면 여기 책에 나왔던 그 개봉사 어린이 문학이죠. 소년소녀 전집 50권을 어머니가 사다 주셨다고 하는데 그 글을 읽는 동안 저는 부화가 나가지고 저희 그 사촌 집에 고모 댁이죠. 거기는 워낙에 부유하게 살아서 뭐 별의별 개봉사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전집을 사다 주셨어요. 한 질로 이렇게 사다 주셨는데 저는 그 책이 너무 읽고 싶어서 매일 그 고모 집에 눈치 보고 가가지고 두세 권씩 빌려 읽고 다 읽었어요. 그랬더니 고모부가 되게 좀 얄미워 하시더라고요. 사다 준 자기 자식들은 빨리 안 읽는데 나는 다 읽어버리니까. 근데 제가 또 약간의 그 비행기가 있어서 두 권은 안 돌려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소공녀라는 책이랑 사랑의 학교라는 책을 안 돌려주셨는데 그런 저의 어린 시절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아 강막실의 인연은 참 풍요로웠구나. 물론 뭐 아주 유복한 것은 아니었지만 근데 그래서 왜 좀 뭐랄까 비교? 가난에 대한 비교? 어린 시절에 대한 상대적 비교? 그러면서 반감이 드는 도구감이나 그런 반응들은 혹시 없으셨는지 또 아니면 그런 걸 염려하진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염려했고요. 그래 너 잘났다. 너 태어나면서부터 뭐 아버지 관사에 살고 그래 뭐 잘났구나 라는 거 그리고
어떤 읽는 분들에게 반대로 박탈감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 이런 것들 분명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뭐 굳이 저에게 이야기를 안 들려주셨겠죠. 심 대표는 가까이 있으니까 솔직하게 나는 이랬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인정합니다. 그런 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고 형제들과의 또 부모로부터 그 풍요로운 사랑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자연 속에서 정말 무한히 친구들과 어울려서 뛰어놀았던 그런 풍성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런 점에서는 정말 풍성했던 풍요로웠던 어린 시절이었죠. 네. 미안합니다. 아예.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막내도 외로웠던 것 같아요. 이 네, 책에 많이 외로웠죠. 그래서 또 어머님도 워낙 바쁘셨고 형제 자매도 많고 또 막내였고 또 가장 큰 언니랑 나이 차이도 굉장히 많고 아버지도 바쁘셨을 텐데 그 가장 어떤 막내 강막실의 유년 시절에서의 외로웠던 어떤 순간 그런 장면을 그 뛰어난 기억력으로 한번 풀어봐 주셨으면 어떨까요? 미안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외로웠던 얘기 해주세요. 네. 지금 지금의 내가 어린 이 막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글을 쓰면서 비로소 어린 시절의 나를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근데 외로움이 절절했던 아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왜 외로웠냐고요? 4살 바로 위에 오빠가 4살 위였기 때문에 서로 좋아하는 놀이 자체가 달라서 놀아주지 않았고 또 별며느리는 6살 위였기 때문에 너무 나를 괴롭혔고 심부름 시키고 심지어 뭐 골려먹고 그리고 이제 이미 큰 언니 오빠들은 귀엽다고만 하고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고 속상함이 있는데 그걸 누가 들어주질 않았던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사가 작기 때문에 친구들 사귀는 게 너무 외로웠고 힘들었고 그리고 친구들은 대부분 아이들을 당연히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를 왕따시키거나 배쳐가거나 끼워주지 않거나 이런 것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굉장히 컸어요. 그랬는데 그 형제들과의 외로움은 당연히 이제 제가 점점 자라면서 언니 오빠들과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부터는 해소됐지만 친구들과의로부터 왕따 당했던 그 경험을 들여다보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막내는 부단히 애를 쓰죠. 밤 늦게까지 공놀이도 하고 공놀이 연습도 하고 고무줄 연습도 하고 혼자 그래서 극복을 한 셈인데 참 그 공놀이와 고무줄 놀이 안 하고 그 시간에 공부를 했으면 왜 그러세요? 어땠을까? 지금도 그래서, 엄청나 뭐 네, 아니요 그래서 참 막내야 외로웠을 텐데 어찌어찌 잘 극복했구나 장안에 그런 말 해주고 싶네요. 보통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사가 잦았던 어린이들이 그런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또는 그 친구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막 친절을 베푼다거나 애쓴다거나 그랬는데 대표님도 그러셨군요. 이사가 잦았던 것 때문에 네, 친구들한테 그렇죠. 소외되고 그렇죠. 주로 어떤 왕따를 당하셨을까요? 이 책에 나왔지만 시골에 갔을 때는 우리가 사는 관사만 기와집이었고 전부 초가집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집들은 담이 없이 마당에 다 이어졌어요. 지금 이런 공간이라고 하면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 사는 집, 옆집 이렇게 해서 마당을 공유하는 구조였거든요. 그러니 뭐 다 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거의 몇 개월간을 놀이에 끼워주질 않았어요. 근데 정말 저는 쭈그려 앉아서 애들 노는 거를 바라보고 그리고 애들이 어디 가면 같이 가잔 말도 안 했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졸졸졸졸. 산에까지 따라갔는데 이제 얘 혼자 놔두고 우리 다 빨리 내려가자 해서
제가 이제 삐삐 따느라고 열중하고 있을 때 아이들은 다 내려가서 엄청나게 그 무서움, 공포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했었죠. 그냥 아예 노는 것에 끼워주지 않았던 그런 소외감 굉장히 컸죠. 네. 그래서 지금 그 무섭다고도 표현하셨는데 그런 에피소드 중에서 굉장히 좀 극한적인 아니면 네. 굉장히 심한 그런 네. 상황은 없었나요? 뭐 길을 잃어서 뭐 집을 못 찾아갔다거나 또는 그런 경우가 없었고요. 그런 경우는 없었고 제일 심한 게 이제 산속에서 혼자 나를 남겨두고 해가 뉘엿뉘엿지는데 내려가 버렸던 거. 그때 그 산에서 느꼈던 공포감은 굉장히 오래 갔고 지금도 집에 혼자 못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두 어디를 가면 혼자 펜션에 가요. 집에 있지 못하고 혼자 계시지 못하고 네 혼자 있지 못해요. 일종의 트라우마네요. 네 트라우마 네. 여전히 남아있어요. 공포로 막내 각막실에 외로웠던 네. 한 장면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 질문을 꽤 준비를 했는데 너무 빨리 진행을 저희가 부도덕 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제가, 네, 그, 대답을 짧게. 네. 아, 막내 강막실로서 이 책 얘기를 좀 했는데 가장 이렇게 어떤 마음이 가장 쓰이는 독자한테 한 장면을 똑 떼어내서 이야기하고 싶은 어떤 장면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어떤 하나의 장면이라기보다는 이 책 맨 끝에 글을 마치고 라는 곳에 이제 이미 써두었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책은 막내가 경험한 태어났을 때부터 11살 때까지의 경험만 담은 거고 그 이전의 삶, 그 이후의 삶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막내는 풍요롭고 아,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잘 자랐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엄마 아버지는 정말 수없이 많은 죽음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던 삶이셨고 그리고 우리가 자라면서도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살아내야 하는 힘이랄까 그런 저력은 어디서 나온 걸까 그러니까 세상의 잣대나 기준을 좇지 않는 거 그다음에 세상에 강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거 나만이 그 갈 수 있는 방향을 정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뚝심 그런 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뚝심이 어디서 오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그 자신의 유년이 즐거웠건 즐겁지 않았건 힘들었건 거기서 우리가 길어올 수 있는 뭔가는 각자가 다 다르지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신의 유년을 들여다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함없이 반짝이면서 있는 것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서 어떤 삶의 힘, 또 필요한 나의 저력, 뚝심 이런 것들을 더 강고히 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말 좋은 영향을 주셨던 부모님이 지금 다 두 분 다 안 계시지만 계셨다면 이 책을 쓰셨을까요? 아니면 지금은 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책을 드릴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계셨다면 쓸 생각이 없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애초에 쓰려고 했던 것은 책으로 내겠다는 생각은 정말 하지 않았어요. 출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그림 이야기를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가장 크게는 아버지에 이어서 엄마가 돌아가셨던 해가 2014년이었어요. 근데 그 그리움과 회한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리고 제가 실형제 중에서 부모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가장 말을 잘 들었던 막내였던 내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처음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굉장하게 그래서 엄마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던 사건인데 결국은 뭐 와. 가장 예뻐하는 사위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엄마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유일하게 반항했던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런 회한도 컸고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거를 견딜 수가 없는데 그 엄마를 떠올린다는 것은 제 머릿속에는 집을 떠올리는 거기도 하고 집을 떠올린다는 것은 형제 자매와 함께했던 그리움을 떠올린다는 것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10개의 집을 집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엄마, 아버지 또 언니, 오빠들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는 것도 괜찮겠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대 나온 이 책에 나오는 별 언니한테 10개의 그 도면을 평면도를 이렇게 스케치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언니의 기억력은 꽤 비상해요. 그리고 가장 제가 기억 못하는 것은 첫째 집인데 첫째 집에 대해서 언니는 12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아주 비교적 정확하게 다 그려줬고 그렇게 해서 10개의 집을 그려준 스케치북이 2015년에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네네. 이 스케치북을 보면서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지 라고 거의 5년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2019년에 이제 잘 그리면 반칙이라는 카페 그 그림방 거기 참여를 하면서 그림하고는 다누쌌던 제가 그림을 내 속에 있는 그림을 끄집어내는 과정을 100일 동안 거쳤고 2020년 5월에는 비로소 그 5년 만에 그 스케치북을 꺼내서 그걸 정교하게 제가 다시 그리고 색을 입히고 거기다 뭐 동물과 나무 이렇게 그리면서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의 기억이. 그래서 그림이 먼저였어, 사실은. 글을 쓰겠다는 생각은 어렴풋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고 이제 7형제 단톡방이 있으니까 언니 오빠들에게도 완전 비밀로 했어요. 책 나오기 직전에 말을 했고 그래서 그 평면도에 색을 입혔는데 한번 봐라. 오빠들 방은 어디였지? 언니들 방은 어디였지? 그래서 그거를 종합해서 수정해 나갔고 그래서 5월 달에 7개의 평면도를 완성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8개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 기억력이 막 걷잡을 수 없이 샘솟아 나와가지고 6월에 20꼭지 이상을 썼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알고 직원들이 그 북클럽에 보내는 뉴스레터에 이제 그분들만 볼 수 있는 글이 필요하니까 이걸 연재를 해보자 해서 했고 그때도 책으로 낼 생각은 없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림도 한 편에 하나씩 그렸지만 많은 그림이 퇴짜 맞고 누구한테요? 오진경 디자이너한테 퇴짜 맞고 또 오진경 디자이너가 다시 그리라고 한 그림들 한 5분의 1은 다 다시 그리고 한 장의 그림을 수도 없이 여러 번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그 이 책의 절반의 아름다움은 그 그림의 덕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그림들이 정말 소박하면서도 마음을 울리는 따뜻함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학교 다닐 때 그림을 못 그리셨다고 하는데 네네네. 언니가 그림을 미대를 나오실 정도면 그 DNA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끄집어 낸 거고 잘 그림은 반칙이라는 이 그림 그리기 모임 어떻게 보면 그 작가 강막실의 미술적도 재능까지 이렇게 이끌어낸 것 아닌가? 그리고 글도 그렇게 쓰셨잖아요. 그림을 그리자 글이 술술 풀려나왔다. 네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나 참 이 그림이 예쁜 그런 또 그 책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표님이 저한테 궁금하신 건 없나요? 이게 영화 작가 캔데 제가 계속 질문만 해서 시간이 지금 좀 남는 것 같아서 근데 다행이에요. 저도 궁금하신 거 없어요? 저도 이제 그 신재명 네. 대표랑 이런 자리를 만든 게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그런데
네, 계속 이제 질문만 하시니까 네. 반격의 기회가 있어야 될 텐데라고 네, 네. 생각을 했지만 사실 네, 뭘 질문해야 될지를 미리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 애드립이죠. 예. 네, 근데 늘 심재명 대표를 보면서 영화를 물론 만들어내는 그런 기획, 어떻게 기획을 하지, 그리고 그 수많은 스태프들과 수많은 출연진들과 어떻게 그 화합을 해서 만들어내지, 이런 거 물론 궁금하고 가장 크게는 제가 가끔 말씀은 드렸지만 저도 그 출판계에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판인회의 회장도 하고 출판인회의라는 단체에서 일을 했지만 굉장히 부끄러운 게 있어요. 네, 그 만드신 그 대표를 맡고 있는 게 든든. 네. 한국영화 성평등센터 든든. 네. 네네. 한국영화 성평등센터 든든이라고 하는 걸 하는 대표를 맡고 계시는데 거기서는 이제 영화계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아픔이나 문제 이런 것들을 영화계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곳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매일매일 접수가 되고 그거를 매일매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 그렇게 연대하는 모습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구체적으로 변화시켜가는 모습 이런 게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출판계는 감히 흉내도 못낼 정도로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큰데 어떻게 그 영화 기획도 하시고 많은 분들과 화합해서 영화도 만드시면서 그런 그 든든 대표를 맡아가면서 그 어려운 상담이라든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지 그런 것들이 정말 이거 앉아서 질문 받기 네. 네. 아, 처음에 물어보신 거는 별게 없고 영화를 만드는 일 말고는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어서 그냥 영화사 출발부터 시작하면 30년 동안 영화 일을 해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부터는 같이 영화를 만드는 저희끼리 간의 어떤 책임감 그리고 또 운 좋게도 이렇게 시대적 운도 잘 만나고 이러면서 이제 영화의 성취도 얻고 또 어떤 칭찬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 동력으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대표님 저는 이제 고민이 대표님은 정말 그러실 것 같지 않은데 저는 계속 매번 영화 일을 하면서도 회의감이 들고 힘들고 나락으로 빠질 때도 있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 더 좀 성장하고 성숙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그러지 못해서 이것은 내 유년의 원인이 있다 이런 얘기를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네. 그다음에 그 성평등센터 든든은 물론 그 성평등이라는 건 꼭 어떤 여성의 위치, 여성 입장만 반영하는 것은 아니죠. 뭐 남성일 수도 있고 소수자, 성소수자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결국은 다 모든 성이 평등한 그런 영화 생태계가 필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맡게 됐는데 그 또 원인에는 제가 당연히 여성이라는 저의 성 정체성 그리고 또 대표님 막내시지만 저는 집안의 장녀 그리고 또 대표님도 엄마 저도 엄마지만 그런 저를 규정하는 정체성 때문에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네. 겸손하게 말씀하셔서 아유, 그렇지 진짜 네, 됐습니다. 예. 대단. 그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제 네. 작년에 네. 저희 그 성평등센터 든든 이전에 그 한국 영화 여성 영화인 모임이라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20년 전에 그 여성 영화인 관련 책을 낸 적이 있고 올해가 이제 지난해가 그 여성 영화인 모임 창립 20주년을 맞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책 내기 전에 20년간에 어떤 그 여성 영화인들의 역사와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걸 좀 책을 내보자라고 했는데 사기돌 대표님이 이제 친분을 이유로 내달라고 이제 들이댔는데 다행히 내주셨어요. 작년에 영화하는 여자들이라는 책을 냈고 더 많은
판매고가 있었으면 좋겠으나 그러지 못해서 너무 훌륭하게 책을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함께한 사람으로서 되게 감사했죠. 근데 그때 이제 그 다시 지금 이제 출판인 강막실로 돌아와서 그 사기돈 출판사 여기 또 계시지만 매사에 너무나 그 진지하시고 성실하게 임해주시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 직원들이요? 보면, 네. 그건 어떻게 보면 또 강막실 대표님 때문이기도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아까 이거 질문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그 어떤 그 사계적 출판사의 앞으로의 어떤 지향점 또 지금 뭐 내년에 사실 그러니까 네. 와 정말 이게 역사적인 그런 그 기록인데 앞으로의 계획이나 출판사의 정체성의 변화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신지 예, 궁금합니다. 네. 우리 출판사에서 그 제일 게으른 사람은 저고요. 아, 예? 사장이 제일 일 안 하고 있고. 네. 아니신 것 같은데요? 제가 늘 신에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네. 인복이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40여 명 가까이 되는데 어느 한 사람도 자율적으로 자기 책임을 다해서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건 정말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대 정신을 담아 나가는 건데 어떤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거지만 시대가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프로모션이라든지 책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변화 이런 거를 여하에 가져갈 건가 그런 거는 이제 고민을 하겠죠. 근데 저는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출판사의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 역시 변화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근저는 직원들의 자율성과 책임 속에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건 여전히 늘 함께 이야기해 가면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율성 속에 책임감을 갖는 것. 참 이게 양가적인 네, 건데 그렇죠. 야, 힘든 일인데 아주 의미 있는 네. 그런 목표이신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출판인 회의 이사장도 하시고 네. 그 어떤 출판계의 공익, 공적인 일을 맡아서 하셨는데 어떠세요? 출판계의 앞으로의 어떤 포지티브한 변화, 또 지금 필요한 어떤 숙제, 이거는 이제 사계절 출판사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출판계에 당면한 해결할 숙제 같은 것, 그런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걸 궁금해하시는 또 책 많이 읽는 독자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 책이 정말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매체이면서 읽어야 되는 수고가 곁들여지는 게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는 것에 그냥 보면서도 메시지가 전달되고 보면서도 많은 거 깨달음이 있는 영화나 또 어떤 여행이나 이런 것들의 즐거운 일에 시간을 많이 뺏기죠. 그래서 책 읽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책이 갖는 힘은 여전히 강고하게 다져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갖게 하기 위해서는 출판사가 또 출판사가 모여있는 출판계가 어떻게 그 장애들을 현명하게 지혜를 모아서 극복해 나갈 거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봐요. 그리고 한 가지 고무적인 거는 코로나 초유의 코로나 사태가 사태에 직면했지만 굉장히 그 신기한 현상은 비대면이기 때문에 네. 비대면이기 때문에 혼자이거나 소수의 모임이 많아지죠. 네. 그러면서 그 모임이 책을 읽는 모임이거나 혼자 읽는 시간에는 유튜브나 뭐 다양한 걸 보지만 그래도 뺏겼던 책으로 돌아오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고 또 특히 학교 현장이나 아이들에게 있어서 책을 읽히지 못했던 시간이
예, 뭐 하여튼 늘어났으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어떤 걸 우리가 시사받을 수 있는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코로나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 다른 형태로. 그러더라도 이런 비대면의 상황에서 책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을 시스템화하고 강구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 돼버렸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렇게 하고 있는 줌으로서 북토크를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저자와의 강연도 동시다발적으로 전국 학교에 동시에 온라인으로 쏘면서 찾아간다든지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 대표님도 보셨겠지만 사계절도 많은 그 전문적인 기구를 동원해서 보다 내부적으로 이거를 해결해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정말 많은 그 깨달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화 산업은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그쵸. 업종이 되었어요. 그쵸. 전 세계적으로 한국 영화계뿐만 아니라 그래서 극장 수입의 영화계 매출의 한 70%에서 80%를 의존하는데 극장에서의 매출이 마이너스 70%였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출판 상황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OTT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많은 OTT 플랫폼을 통해서 혼자 집에서 영화를 보거나 영상들을 보지만 어떤 그 영화관의 기억, 그 어둠 속에 들어가서 강제된 시간 안에서 커다란 스크린을 마주하고 보는 그 어떤 시청각적 경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옛날 일처럼 느껴지거나 또는 그런 걸 잘 경험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들이 나타나서 사실 대표님이나 출판인들이 전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부러운데 영화계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난관을 뚫고 나가서 새로운 시장과 만나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어느 때보다도 그렇죠. 되게 고민이 예, 깊습니다. 네. 아 참. 책하고는 다르게 영상은 네. 보러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럼 물론 영상도 당연히 혼자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이게 개인의 경험이냐, 아니면 어떤 공간 안에서 경험. 함께 네. 경험하느냐, 굉장히 큰 차이가 그렇죠. 있는데, 우리 모두 여기 보면 뭐, 유년의 그 영화관의 기억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어쨌든 굉장히 고민과 숙제거리가 많아진 그런 이제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여튼 출판계도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내공이 다져지는 그런 기간으로 삼고 있긴 합니다만 영화 산업이 막 엄청나게 그 주저앉아버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걱정되는 것은 빛나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힘을 잃어버릴까봐 그게 굉장히 예, 걱정이 많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한창 우리 영화들이 이제 세계 시장으로 뛰어가기도 하고 뛰어들기도 하고 이게 수준이 정말 굉장하잖아요. 근데 반드시 잘 이겨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을 제가 이게 저는 잃지 않기를. 이기는 분들 따라가려고요. 예. 그 질문을 이제 좀 받아도 되는 시간일까요? 그러면 그냥 제가 여기서 골라서 질문 드리면 되죠? 아, 그 아까 예측 문제가 딱 맞았습니다. 그 아기 참새 노래를 불러달라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어떤 이미지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기억력이 대단하시지만 네. 여기 보면 와 이건 거의 무슨 그 옛날 노래, 네. 옛날 동요 네. 그거는 놀라울 정도인데 거의 네. 막 음표도 나오잖아요. 네. 네. 한번 불러주시면 그 이 책에는 곡이 세 개가 실렸어요. 네. 어디를 검색해도 나오지 않은 노래 세 곡인데 거의 구전 동요 네. 그렇죠? 구전된 동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두 개는 곡놀이를 하면서 불렀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거고 하나는 큰언니와 함께 춤을 추면 무용을 하면서 그때는 무용이라 그래 무용을 하면서 불렀던 네.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공놀이 하면서 불렀던 것은 일종의 노동요예요. 노동요. 노동요. 아,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농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배추밭에 배추벌레가 굉장히 많아. 그러면은 새벽에 뭐 일어나자마자 빨리 배추밭에 가서 애벌레를 잡아야 된다. 그러면 나무젓가락이나 손으로 다 잡았거든요. 그러면 별매 언니 같은 정도의 7~8살짜리가 나를 보면 아가야 너도 빨리 커서 언니처럼 빨리 애벌레를 잡아 죽여. 힘드니까. 그래서 그 노래가 바로 이제 공놀이를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아가야 어서 자라서 배추밭에 애벌레를 잡아 죽여라. 이게 1절부터 6절까지 있어요. 그거 다 기억하세요 혹시? 아니 그럼요. 공놀이 저기 검색하면 6절을 기억하신다고요? 네. 그리고 야. 초급 6절 어려운 거 6절 다 해서 동영상 띄워놨으니까 독자분들 참조하시고 예. 그 다음에 블루라고 한 거는 이제 가지에 앉은 너 아기 참새 무섭지도 않니 이렇게 이제 큰언니가 부르면 아니다 아가야 무섭잖다 우리 엄마 날 돌보신다 이 노래인데요. 큰언니가 항상 그래요. 뭐 마루에 앉은 너 막내야 무섭지도 않니 그러면 아니다 언니야 무섭지 않다 우리 엄마 날 돌보신다 이렇게 해서 거의 막 주고받고 노래를 이런 했어요. 걸 기억하는 분들이 정말 흔치 않지 않나요? 네? 아 근데 계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런가요? 거의 야. 제가 잃어버린 오늘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건데요. 네 와. 제가 오늘 김초혜 선생님 이제 점심 사주셔서 네. 조정래 선생님이랑 같이 사는 시인 김초혜 선생님 만나 뵀는데 지금 80인데 소녀 같으셔요. 유치원 때 배웠던 노래, 그 당시에 유치원을 다니셨고 유치원 때 배웠던 노래를 부르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아 그렇구나. 네. 야 대단하십니다. 어린 시절의 노래는 기억이 잘 돼요. 예. 여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일정 기간 연재하는 게 쉽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몇시부터 차곡차곡 글과 그림을 쌓아 책 출간까지 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있을까요? 그 비결이라는 건 따로 없는 것 같고 그 비결은 있다면 딱 하나네요.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기억. 그러니까 누구나 다 기억을 가지고 있지만 독특한 기억. 그러니까 저는 11살 때까지 10개의 집에 살았던 기억. 그 독특한 기억이 글과 그림으로 되살아나올 수 있었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는 7형제가 있었기 때문에 언니 오빠들의 끄덕없는 리바이벌화된 내 기억의 복귀. 이게 반복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자라는 내내 너는 어렸을 때 어쨌지 언니네가 어렸을 때 이랬잖아 그래 그러면 그래 너는 어렸을 때 이랬지 이런 얘기들을 끝없이 주고받았던 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일까요? 그래서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네. 이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또 쓰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어떻게 보면 연장의 대답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공도 글솜씨도 부족하지만 쓴다고 하면, 제 중고등학교 때 기억이 굉장히 무참한 기억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른의 세계는 이렇게 나쁠 수도 있어 라는 것을 직면했던. 그래서 언젠가 그 경험들을 풀어내보고 싶기는 해요. 소설 형식이 됐건, 뭐, 어떤 형식이 됐건, 그때는 이제 나라는 것을 대입하지 않고 그거를 주제 삼아 중고등학교 때의 그 아픔을 풀어내보고 싶긴 합니다. 그러면 그림은 어둡겠네. 농담이고요. 네, 의외로 또 그림을 밝게. 아, 예, 네. 잃어버린 노래를 찾아서 이런 얘기를 네. 하셨어요. 네. 참. 또 어떤 분, 이건 농담인데요. 네. 에너지가 된장하십니다라고 오타를 하셨다가 에너지가 굉장하십니다라고 했는데 에너지가 된장하십니다 멋있는데요. 또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아, 이 말 참 멋있었어요. 오늘 왠지 유년 시절을 그리워하며 일기를 써보고 싶었어요. 하, 좋습니다. 네. 될 수 있으면 저는 어른들에게도 그림 일기를 써보라고 하고 싶어요. 아, 그림 일기. 그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희망일 수가 있는데 저는 아 미술은 미니 늘 미를 맞았어요. 정말 우를 맞아본 기억도 없어요. 미술은 미술이니까 미를 맞나? 아 그리고 정말 제 그림을 보고 선생님이 너무 가차없는 평가를 하고 소나무를 그렸는데 웬 쑥떡을 그렸어? 이렇게 해서 애들이 다 쳐다보러 오기도 하고 이런 무참한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그림하고는 결별했던 상황인데 그랬던 제가 이렇게 아장아장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듯이 예, 내 안에 있는 그림을 끄집어냈기 때문에 그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은 저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잘 그리는 그림은 잘 그리느냐 못 그리느냐가 아니고 모두에게 그림이 내재돼 있다. 그거를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이게 중요할 뿐이다. 그 끄집어내는 계기를 꼭 갖기를 바라시고 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잘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만의 색깔을 담았다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마음을 움직였으니 잘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어린 시절을 떠올릴 때면 글과 그림을 함께 해보시면 참 새로운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대표님 일기 쓰세요? 안 쓴 지 오래됐어요. 아, 어렸을 때. 네. 저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최근까지 계속 일기를 썼는데요. 매일매일 쓴 건 한 30살까지였는데 와. 지금, 와. 지금도 그 중학교 1학년 때 일기를 갖고 있어요. 와, 네. 대단하시다. 아니, 대단한 건 아니라. 그랑아리에서 아니에요. 어떤 분의 그 유년의 일기를 책으로 냈어요. 아, 전라도 분의. 네. 안내 프랭크 일기 어마어마하죠. 그 이걸 또 물어보셨는데 책이 나오는데 작가님은 많이 혼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은 많이 혼나신 것 같은데. 당연히 네. 아버지한테는 딱 한 번 혼났던 거는 이 책에 썼고요. 네. 그리고 엄마는 정말 혼대는 사람이지 않나요? 등짝 스매싱. 네, 네, 보통의 엄마는 그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도 있을 뿐더러 너무 삶이 힘드니까 아이들한테 감정풀이 하는 것도 살짝 있고 저는 엄마한테 많이 혼나면서 컸던 기억이 있는데 언니 오빠들은 막내 네가 제일 매를 맞지 않고 자랐다. 그런 이야기는 해주셨어요. 그 마당 있는 집에 대한 뭐 언급도 누가 해주셨는데 이제 막내들이라는 제목이고 또 대표님의 뜰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시간이 좀 남아서 덧붙이자면 저는 이제 마당이 없는 집에서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10개의 집에서 7개의 집에 대한 글을 쓰셨는데 저는 집이 한 20개가 넘어서 쓸 수가 없어요. 너무 이사를 많이 해서. 아 진짜요? 네네. 근데 그 주로 이제 저한테 마당은 주인집 마당 뭐 이런 건데 그 아 시간이 남아서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이제 도시에서도 예를 들면 그 박완서 선생님의 글에서 도시의 흉년에 이런 글처럼 정말 그 도시의 변두리 정말 변두리에 사는 그런 삶이었는데 집안이 이제 워낙 막 방 하나 방 두 개에 여섯 식구가 막 복닥복닥 사는데 저희 친척 할머니 집에서 여름에 그 휴가를 여행을 가신다고 집을 봐달라고 재명아 그 집 좀 봐줄래 해서 중학교 1학년 사춘기였는데 이게 웬 떡이냐 이 복닥복닥한 집에서 나 혼자 그 집에 갈 수 있겠구나 근데 그 집이 이렇게 네모였거든요 사각형 집 단아한 양옥집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혼자 밥 먹고 김치 먹고 마당에서 그 네모난 그 하늘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저 혼자 아까 대표님 혼자 너무 무서웠고 뭐, 저는 네. 이 절대 고독이 너무 좋았고 그 여유로운 그 공간이 너무 좋았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반찬이 떨어져서 막 간장에 밥 비벼 먹으면서도 아 할머니 식구들이 늦게 왔으면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그때 이제 혼자서 며칠을 지내다가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인데 그 스타스토리라는 그 당시에 여성 월간지의 부록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당연히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책이, 세로글로 되어 있는 책이고, 아, 뭐, 예를 들면 크라크 게블이나 비비안이라든가 그들의 삶을 이렇게 쫙 풀어낸 책이었어요. 스타들의 이야기. 근데 아주 사진은 요만한 뭐 명함 사진보다 작았는데 마치 명함 사진만한 이 사이즈에도 저는 그 배우의 막 이미지를 확인한 것 같았어요. 와. 근데 제가 돌이켜보면 중학교 1학년 때 그 스타 스토리라는 책을 그 마당 있는 할머니 집에서 읽었기 때문에 영화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처음으로 영화를 하고 싶다 또는 영화를 궁금하게 된 계기 모먼트였거든요. 완전히. 아니, 그러니까. 씨앗을 발견. 예, 그러니까 그 많은 마당에서 저는 그 유일한 마당에서. 그거 보세요. 반짝이는 게 있잖아. 반짝이는? 아니, 반짝이는 게 반짝이는 그게, 순간. 그러니까 별, 그거는 아니, 반짝이는 순간이라 결핍의. 결핍의 순간에서. 순간 중에서 반짝이는. 거였다는 생각이 여기 지금 글을 보면서. 저기 떠올립니다. 아 참, 네. 돌이켜 보면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네. 절대 고독을 즐기신 덕에 아 감사합니다. 그 또 뭐 혹시 작가 강막실, 출판인 강막실, 막내 강막실한테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아 들여다본다. 살펴본다, 알아간다를 오늘 내내 느끼네요. 어, 되게 멋진 말이세요. 1호 보물 같은 스케치북 그림이네요.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공놀이 영상 보면 그 시절의 외로움이 느껴져요. 저는 웃겼는데. 네. 저는 너무 이 공을 능숙하게 다루셔서 그 영상 보고 되게 웃었는데, 네. 아, 이렇게 또 애정을 갖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창의적인 아이에게 마당 있는 집. 맞아요. 맞습니다. 많은 지금 이제 그 도심의 아파트에서 사는 그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아이들한테도 좀 많은 그 자연과 이런 네. 경험을 해주는 그 네. 부모님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해요. 제가 대표님 볼 때마다 너무나 많은 그 식물에 대해서 아시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그 식물 도감이나 백과사전을 열심히 완전히 통독하신 것처럼 많이 아시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이 윤연의 뜰을 읽고 나서 아 이런 연유가 있구나라는 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뜰이라고 하는 것은 확장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이 갔던 산도 막내에게는 뜰이었고 근데 아버지가 3살 때부터 산을 데리고 다니셨는데 제가 커다란 집에는 지금도 혼자 못 있지만 엄청나게 큰 설악산 어떤 산이건 혼자 자주 가고 산에 있으면 무섭지가 않아요. 그 트라우마를 느꼈던 장소가 산인데 이상하게 산에 가면 편안해져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산을 많이 오르시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건 아버지의 덕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재밌었던 건 산에 가면 꽃이 많이 피고 야생화도 정말 많고 아버지 저 꽃이 뭐예요? 그러면 대답을 많이 못 하셔요. 엄마는 굉장히 많이 아셨어요. 근데 엄마는 또 바빠서 산을 같이 못 가고 그러니까 늘 저는 궁금한 게 많았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다니면서 네. 꽃과 나무에 대해서. 막 등산 어렸을 때 등산 가서 아버지랑 술도 이렇게 네, 술도 한 잔씩 하고 했잖아요. 책에 보면 나오는데. 네, 집에서도 네. 한 잔씩 하고. 그러셨군요. 어머니의 DNA를 받으셨군요. 그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그 출판인 강막 씨 또 작가 강막 씨로서 독자들에게 또 사계절에 또 책들을 많이 읽어왔던 독자들에게 또 막내 아 유년의 뜰 아 막내 뜰 독자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기는 한데 그래도 그냥 출판인과 출판인 강막실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계절 출판사에서 내는 책을 통해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많이 받고 살고 있어요. 정말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제가 그 감사함을 조금이나마 표현하고 싶어서 5월부터 8월까지 동네 서점들 한 달에 다섯 군데씩 선정을 해서 그냥 지원 강연을 다니면서 그분들을 만나 뵈면서 정말 전국이요 아니면 서울? 전국. 네, 그래서 네. 만 분의 일이나마 감사함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네, 많은 동네 서점에서 신청을 해주셔서 지금 거의 5월하고 7월이 제일 많이 잡혔고 또 6월하고 8월 이렇게 해서 제주까지 해서 잡혔어요. 그 막내들 북토크인가요? 아니면 그냥 사계절? 막내들 북토크인데 사계절을 하면서 받았던 독자분들에 대한 또 무엇보다도 서점분들의 서점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직접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아마 이번 주 내로 몇월 며칠 어떤 동네 서점을 간다라고 나올 거예요. 아, 예, 예. 네, 그러면 거기서 얼굴을 보면서 또 즐겁게 만나고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공놀이 강습이 있습니다. 공놀이 네. 무료 강습이 있어요. 네. 쉬운 공놀이와 어려운 공놀이. 그래서 그렇게 공놀이를 하면서 즐겁게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공도 여러 개 준비하시겠죠? 네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늘 존경에 맞지 않는 심재명 대표님이랑 이런 자리를 기꺼이 뭐 응해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저는 그냥 이 동네 지인이었고 또 그 존경 저기 마당을 암탉으로 맺은 특별한 인연이 또 이렇게 제가 전문가 진행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끄럽게도 할 수밖에 네, 없었습니다. 마당을 암탉 원작을 처음 읽었을 때 그 어떤 암탉이라는 난종용 그 암탉 미물이라고 할 수 하지만 자기 이름을 자기 스스로 짓고 자기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진보적인 여성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데 그쵸. 그 메시지가 굉장히 정말 그 보기 드물게 훌륭했고 이것은 어떤 오리지널 시나리오에서 또 발견할 수 없는 어떤 원작의 그 힘과 미덕이 있었고 네. 그것을 영화로 만들어서 또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는 게 저의 또 영화 인생, 영필님의 영화 역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한 페이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런 인연을 통해서 이런 자리를 또 이렇게 함께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좋은 시간이었으면 더할 나위 없이 네. 기쁘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서투른 진행에 이렇게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요, 너무 편안했고 마지막으로 네. 그 감사드릴 분이 한 분 있는데. 그 읽는 직업이라는 저자 이은혜 편집장이 그랑아리 편집장이세요. 근데 오늘 참관하셨죠? 네, 저희가 점심 먹으면서 북토크를 한다 하니까 오프라인에서 하는 건가 보다 하고 7시부터 와서 기다리시다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데 저는 이은혜 대표님의 이런 어리숙함, 이런 빈 구석, 이런 걸 정말 사랑합니다. 덕분에 정말 관객을 모시고 할 수 있었던 비대면 북토크였고 거듭 심재명 대표님 편안하게 말할 수 있게 이끌어 주셨던 심 대표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독자 여러분, 동네 책방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